시리즈 제2탄! 우리 청소년들의 명백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나몰라라 외면했던 바로 이것! 여러분 이것이 뭔지 정말 궁금하시죠? 제2탄의 마스코트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로 합니다. 나와주세요! 얼른데요? 네, 아니 그냥 찝차인 것 같은 것보다는 굉장히 튼튼해 보이고 사진 어떻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되게 빨리 떼어주세요. 어? 저기 저기다 잠깐 빨리 타야 돼. 왜 그러는 거예요? 빨리 타고 느낌 너무 이상해. 이런 뚜껑 지나가지 않나 지금? 어? 드디어 저기 지금. 그 사람이요? 오토바이 탄 사람만 찾는 거예요? 그냥 밤늦은 시각에 필요 이상으로 참 빠르게 다니면서 약간 눈썹을 찌푸게 하는 아이들. 어? 예. 지금부터 이제 폭주정을 다 잡아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잡아드려서? 물론 하자하자 제2탄 예. 주제는 폭주정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잡아드려서 이제 우리가. 세대차가 이렇게 안 나는 것처럼. 예. 오야 열나 멋있다. 오 짱이다. 어? 어떻게 나? 이제 자 일단 저 내려요? 한번 내릴까요? 어떻게 좀 일단 나 뛰어. 지금 괜찮아? 괜찮은데 저 내려요? 같이 내려요? 같이 내려야 돼. 나도 아이들이 도착을 하면 좀 뭔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선뜻 차 문을 박차고 내리기가 좀 그런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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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나 멋있다! 멋있다! 저! 자, 지금. 어? 잠깐만요. 얘들아! 얘들아! 멈춰! 그러면 안 돼, 임마! 오, 지금. 어떻게, 엄마! 오, 야, 그러면 안 돼! 안 돼! 중앙선 침범하고 저거 봐요. 어떡해요. 네. 저거를 지금 막 이렇게 과시하려고 하는 우리 아이들의 그런 네. 심리 때문에 자기 만족이잖아. 예, 네, 그리고 이렇게 관심을 끌려고 하는. 아니, 이렇게 잡아서 어떻게 뭐 할 거야? 얘 말 걸는데 뭐라는 지 알게 되냐고. 아니야, 지금 우리 정말 신호를 안 지키고 안 돼. 아, 어떡해. 아 그렇다고 저희도 신호를 무시하고 갈 수는 없고요. 이제 진짜 빨리 가. 야 이거. 신호 때문에. 자, 2탄 주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제가 올 때가 됐는데? 누가 와요? 주제! 아, 저쪽! 어, 주제! 주제! 자, 하늘에서 주제가 내려옵니다. 어? 자, 주제! 폭주하는 아이들이나 그다음에 가출하는 청소년들이나 그다음에 예? 문제시되고 있는 아이들 모두 우리가 보듬고 껴안아야 될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의 생명도 역시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하자하자 청소년 시리즈 2탄은 얘들아 헬멧 쓰자. 어? 헬멧 쓰자. 바로 이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 맞아요. 제가 일단 정보에 의하면은 여기가 뭐 집결지라고 들었는데? 어? 어? 오! 너무 무서워! 근데 이 애들이 헬멧을 정말 수술이 쓸까? 받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지 않을까? 지금 긴장하셨죠? 어, 예. 긴장하신 것 같네. 제 헬멧. 자, 뽑아드려요. 예? 네. 어떻게 나 못 내리겠어요. 자, 내리세요. 나 진짜 못 내리겠어요. 내려요.
아이고 어머니 연락해요. 나의 고향. 애들 감성은 다들 아직까지 따뜻한 거예요. 이 말은 감성도 아니고 이 많은 사람 어떻게 우리 둘이 들어다니면 우리는 힘이 없잖아요. 자 일단 내리자고요. 자. 자, 이제 우리 아이들인 대로 한번 가보자고요. 어? 이야! 크리스마스 추리 오토바이. 얘들아, 잠깐만, 안녕! 몇 학년이요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헬멧을 쓰면은 만약에 혹시라도 이렇게 사고 같은 거 나면 좀 안전하다 이런 생각 같은 건 안 해봤어? 사고 안 나게 타죠 저희가. 어? 사고 안 나게 타죠. 아니, 그건 사고 안 나게 탄다고? 네. 솔직히 주변 친구들 중에서 뭐 사고 났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있긴 있는데. 조심히 타죠. 아, 아유, 조심해서 타는 친구들 내가 볼 때 한 명도 없는 것 같은데? 어? 야. 아, 제 오래되신 분 같아요. 지금 몇 살이야? 21살? 어, 지금 고등학교 졸업했잖아. 내려쳤는데. 때려쳤어? 아. 언제 몇 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럼 지금은 낮에 일해? 네? 오늘 잘렸어요. 무슨 일 하다가? 피자집 주방에. 피자집 주방에서? 네. 아니 근데 여기 헬멧이 이렇게 딱 있는데도 안 쓰고 다녀 왜? 스테레오인데요. 어? 스테레오. 여기 보세요. 이 헬멧인 줄 알았더니 이 안에 또 오디오가 장착돼. 주로 어떤 음악 들어? 한번 음악 지금 틀어줄 수 있어?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를 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은 없어? 스타일 꾸겨져요, 머리. 헤어스타일 때문에 지금도 썩 좋아 보이진 않는데. 사고 나서 막 다친 친구들을 보더라도. 제 친구 죽었어요. 어? 제 친구 죽었어요. 오토바이 타다가 죽었어요? 이제 오토바이 그만 타야지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때 어떤 생각 했어요? 다 죽었구나. 학교는 다시 다니고 싶지 않아요? 다니고 싶어요. 네? 어? 싶죠? 제 학교 중간에 안 다니기 시작하면 학교 다시 다니고 싶잖아, 그치? 내가 이 헬멧 주면은 앞으로 쓰고 다닐 거야? 네. 네? 네. 진짜로? 아, 어? 이거 치우고 이거 새로 낄 것 같아요, 스테레오로. 아, 이거 빼고? 아니, 근데 진지하게 얘기해야 돼. 헬멧 주면 진짜 쓰고 다닐 거예요? 네? 헬멧 주면 쓰고 다닐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쓰고 다닐 거예요 하고 안 쓰고 다니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전 국민 앞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우리가 증거를 남겨두기 위해서 사진을 찍을 거예요, 사진. 찍고 돌리겠습니다. 진짜 약속할 수 있죠? 약속할 수 있죠? 쓸게요. 아, 진짜? 이 헬멧을 쓰고 조금 더 안전하니까 더 빠른 속력으로 달리라는 뜻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일단 여러분들 목숨이 굉장히 소중하고 야 진짜 야 너희들은 얼굴을 가리면 가릴수록 멋있어 지금. 앞으로 헬멧 쓰고 다니. 다음에 보는 데 쓰고 있어. 자, 고! 하세요. 하나, 둘, 셋! 야, 너 춥겠다, 임마. 아니, 근데 이건 뭐야, 이거는? 비슷해요. 그거를 지금 스피커를 네 개를 이렇게 막 묶어가지고 이게 어디 접촉사고가 딱 나면요. 중요한데 이렇게 다칠 것 같은데, 어? 남자 거실 못하면 어떡하려고. 이거 봐요. 너무 밀착이 돼가지고 배랑 아랫배랑.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너 솔직히 이거 다는 심리가 여자애 듣고 싶어. 어? 아, 아 정답이 나왔군요. 지금 몇 살이에요? 18살. 아, 몇 살? 18살. 18살이면 고2죠. 고2. 주변에 친구 중에서 이렇게 사고 난 적 없어요? 사고 난 친구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많아요. 제일 크게 다친 친구는 얼마만큼 다쳤어요? 사고 나가지고 지금 몇 달 동안 의식이 없다가요. 이제 의식 찾고 이제 뇌사마비고 뇌사 상태로. 근데도 겁이 안 나요? 아니 저도 사고 났었어요. 머리까지 꼬맸는데. 아니 머리까지 꼬맸어. 어디 아 여기 지금 꼬맸네. 꼬맨 자국이 있어요. 이거 지금 여기 몇 반을 꼬맸어요? 열 몇 반을 꼬맨 거. 그런데도 왜 헬멧을 안 쓰고 다녀요? 아니 근데 헬멧을 사고 나도요 계속 쓰고 다니면 귀찮잖아요. 아니 근데 그 다음에도 계속 오토바이 타고 싶어요? 예? 예. 다쳤는데도? 재밌습니다. 부모님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예요 지금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사고 날까 봐. 그쵸? 예?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기둥이에요. 예? 여러분들 목숨이 달린 일이에요. 생명은 뭐 나이가 많건 적건 남자건 여자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예? 정말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스스로 생각하고 네.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하고 여기 지금 전 국민이 바라보는 가운데 또 저와 황보 누나 앞에서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헬멧을 꼭 쓰고 다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좀 이렇게 앞으로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속도를 줄여볼 생각은 없어요? 줄여야지. 아, 저도 지금 속도 안 내고 있어요. 그렇죠. 뭐 스트레스 풀려고 타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너무 무리하게 속도 내지 말고 지금. 한번 해봐요. 아픈 거 하나 보고 시작. 브레이크 밟았다. 오. 뒤통수도 안전하고 앞통수도 안전하고 이마도.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 두 학생의 얼굴을 잘 기억하셨다가 혹시 그 헬멧을 안 쓰고 오토바이 타는 모습을 발견하시면은 예. 따끔한 충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념사진 또 찍자고. 기념사진. 하나 둘 셋. 우리 학생 그동안 제일 얌전한 오토바이예요. 네. 야 한번 눌러보세요. 빵빵이. 빵빵이 어디 있어? 저 외모는 정말 오토바이 정말 안 탈 것 같이 생겼는데. 아니 지금 몇 살이에요? 고2요. 고2? 18. 전혀. 손도 지금 아니지. 그치. 너무 뜻밖이에요. 두 얼굴을 가진 우리 아이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다소곳하게 하지만 아 맞아요 또? 여기서 불꽃 나와. 불꽃이 나와? 네 여기서. 와 미쳤다. 여기 있으면 그거 아니에요. 뻥 아니에요. 이거 봐. 아 선택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소곳하게 이렇게 있고 손을 가지러 하고 있으면서 이것만 손만 가면 뻥뻥 네 뻥뻥하고
막 옆차한테 시비 걸고 막 이렇게 피해 끼치고 그러는데 그럼 그 차들이 야 자식들아!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럼 그런 소리 들으면 괜히 또 더 오기가 생겨가지고 그 아, 애들은 그런데 반대로 그래요. 그러면 또 오기가 나서 더 해? 차 못 가게 해. 이렇게 수월하고 착한 표정으로 속았어요. 차를 못 가게. 됐어요. 이거 손 풀어요. 손 풀고. 친구들 중에서 아니면 아는 선배 형들 중에서 이렇게 사고 나서 다친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제 친구가 중학교 2학년 때요. 사고가 났는데 아직도 중환자실에 있어. 몇 년 동안? 3년 동안? 아직도 말을 더. 아직도 안 하고. 근데 친구가 이렇게 사고 당했는데도 막 헬멧 안 쓰고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싶은 이유는 뭐야? 스트레스를 풀려고 그러고 이제 재미도 관심도 끌어보려고. 부모님은 그렇게 밤에 맨날 오토바이 타고 막 그런 거 알고 계셔? 어머님한테. 어머님한테? 아버님은 몰라? 네. 그럼 아빠한테는 왜 얘기를 안 했어? 오토바이 친척형이 타다가 그냥 죽었어요. 절대 집안에서 오토바이 얘기. 이거 방송 나가면 이제 아빠가 알 텐데 어떻게 해? 아빠 그 시간에 딴 번호 들어야지. 아 진짜 그럼. 아 이거 방송 나갈 때 MBC가 아닌 다른 데를 들어온다? 뭐 때문에 스트레스 가장 많이 받아? 아버지가 대학을 너무 가라고 그러세요. 제가 지금도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안에 있는 대학 가려고. 지금 대학을 갈 생각은 있는 거야? 네. 꼭 가고 싶어요. 미팅도 해보고 싶고. 대학 가서 미팅도 해보고 싶고. 만약에 다치고 그러면 아무 소용 없어. 미팅도 못 하는 거야. 네가 그 좋아하는 미팅도 못 하는 거야.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면서 꼭 죽어 달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도 좀 시간 지나면 또 안 될 거예요. 좋은 아버님도 이걸 좀 반대로 또 이해 안 하셔서 더 혼내실 수도 있잖아요. 아빠한테 얘기해 봐, 카메라 보고. 아빠 오토바이 타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너무 스트레스도 받고 막 재미가 두려워하고요. 오토바이 타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조심히 타고요. 나중에는 오토바이 타지 않을게요. 아, 그래요, 그래요. 어우, 머리도 작아가지고 그냥 아주 쏙 들어가요. 형이랑 찍고 싶어, 황번 누나랑 찍고 싶어. 솔직히 얘기해. 저 헬멧 다시 줘봐. 쏙 진짜 나 이거 하자. 정말 정신이 아니라 정말로 아침에 죽는 거. 와, 오늘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지금 이제 거의 뭐 아침이 다 돼가는데. 제가 처음에 둘 다 너무 겁먹고 무섭고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모르겠고 정말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내 말을 너무 잘 들어요. 직접 만나보니까 앞으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청소년 문제 해결은 어른들의 관심과 사랑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토바이를 탔다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너무 외면됐던 우리 아이들, 네. 우리 어른들과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고 오늘 느꼈어요. 예. 네. 자, 정말 모든 청소년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네. 대한민국 청소년 파이팅! 파이팅!